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여기 이사 왔을 때는 여기가 쓰레기와 풀과 아주 지저분한 곳이었었죠. 근데 지금 올해가 이제 2년 차. 7월 1일 가면 만 2년이 되는데 이렇게 변화됐어요. 답사리도 많이 심었고요. 홍답사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에 섞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 만들어서, 빗자루 만들어서 쓰려고 제가 심었고요. 온실에서 월동을 하고서 나온 얘네들. 작년에 씨앗 뿌려서 키우던 거, 이렇게 온실에서 키워가지고 다시 올해 꽃을 피워줍니다. 보라색 꽃이 많이 피고 있어요. 국화들도 두번 전정해 줬고요. 락스포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피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색상이 이렇게 또렷하게 세 가지 색상이 아니었어요. 보라색하고 흰색 톤 비슷한 애가 있었고, 분홍색도 흐린 분홍색이었는데, 이렇게 짙은 분홍색으로 보여지고요. 색감이 상당히 예뻐요. 색감이 이렇게 예쁘고요. 이쪽에 모여있는 애들도 흰색에 약간 푸른빛을 도는 흰색이에요. 또그 옆에도 분홍 톤이 섞여 있고, 저 보라톤. 이 보라톤은 이 화면이 희한하게 저 색상은 바로 잡지를 못해요. 어두운 짙은 보라인데 자주 보라 쪽으로 보이잖아요. 제대로 못 잡아서 좀 속상해요. 이렇게 위에까지 많이 군락지. 이제 락스퍼에 여기가 군락지가 됐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씨앗이 떨어지겠죠? 이 앞에 밑에는 아래쪽은 금호추를 심어서 얘네들이 금호추가 월동도 잘 된다고 그래요. 월동시키면 한 살을 먹은 뒤에는 엄청난 세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걸 생각해서 제가 얘를 키웁니다. 우리 성당에도 갖다 심었는데 성당에는 물을 자주 못 주니까 이렇게 풍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쪽 담장 밑에 있는 애들 성당에다 다시 캐서 심고 좀더 신경을 더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년 봄에 예쁜 꽃을 올리죠. 여보세요. 버바스쿰이 아침에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꽃을 피우거든요. 지금은 다 졌어요. 내일 아침에 또 엄청 필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이쪽에 여기도 엄청나게 지저분했던 곳인데 다 이제 꽃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직도 멀었죠. 내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죠. 토종 엉겅퀴도 제가 10년 넘겨 키우던 애고 여기 데려와서 살고 있는데요. 여기 좀 새로운 나무 보여드릴게요. 나비나물이라고 그래요. 아는 언니가 선물로 주셨거든요. 이 입장이 나비 닮았다고 해서 나비나물이래요. 잎은 어릴 때 따서 나물로 해먹고 또 꽃도 피면 예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꽃을 구경도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꽃이 한번 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야리야리하니 예뻐요. 나비나물. 여기도 락스퍼가 이렇게 씨앗 떨어져서 꽃이 피고 있고요. 여기 버들마편초. 숙군 버베나라고 저는 몇년 전에 씨앗을 구입해서 키운 앤데 여기저기 꽃이 펴서
키가 근데 얘가 너무 크니까요. 제가 화분에서 순을 다 잡았어요. 그 모습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습니다. 예, 모스보베나를 이 화분에다가 여기서 심은 게 아니라 여기다 심은 게 아니라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커나가는 애예요. 제가 올리브 나무를 정말 오랫동안 키웠는데 죽었어요. 왜 죽는지 여기 이사와서는 이렇게 많이 죽네요. 그래서 자꾸 순을 잡았더니 이렇게 목대가 엄청 굵어지고 포기도 이렇게 가짓수도 많이 늘려줬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목대 좀 보세요. 키는 제한 뼘보다 조금 더 커요. 이제 그만 순 잡고 꽃필 때까지 그냥 둘 거예요. 그래서 모스보베나 이런 모습으로 제가 키워보고 있습니다. 여기 밖에 있는 장미 수국 엄마예요. 저 안에 있던 아이의 삽목해서 키운 애 엄마예요. 예쁘게 이렇게. 이쪽은 오후빛을 안 받아요. 오전빛만 살짝 보고 오후빛을 안 보는데 이게 꽃 색감이 제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쁘죠? 여기 또 이제서 꽃봉오리 올리는 애도 있네요. 늦게라도 이렇게 다 올려주면 좋은데 꽃잎 수국이 많이 생겼어요. 저기는 아주 한 송이가 엄청 잘 피고 있네요, 여기. 그쵸? 예쁩니다. 여기는 미니 범부채. 우리 동생이 씨앗 파종해서 어린 묘목 보내줬는데 이렇게 꽃을 다 피우고 있어요. 가을에 씨앗 파종하면 이렇게 그 이듬해에 바로 꽃이 피는가 봐요. 제가 파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얘네들이 월동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부지방은 월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험적으로 한 포트 땅에다 한번 심어서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파리 속에서도 이렇게 장미수국이 숨어서 피고 있어요. 예쁜 애들. 아, 여기 보세요. 제가 황금 측백을 삽목을 해서 키우거든요. 얘가 지금 4년 차예요. 4년 차. 상당히 굵어요. 제 손가락 굵기만 정도 되는데, 이 열매 맺힌 거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거의 15년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나?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있어요. 황금 측백이 이렇게 삽목해서도 잘 산답니다. 예쁜 모습으로 저 혼자 사람들이 가지치고 그런 거를 안 해도 저 혼자 예쁜 모습으로 잡아나가요. 한번 엄마 보여드릴까요? 얘가 엄마예요. 아주 작은 거. 손가락 한 길기 마디 정도 되는 거 하나 잘라서 삽목해서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화분에서 키우고 있고요. 뭐, 거름도 주지 않고 물만 주고서 사는데, 분갈이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러한 모습. 이쪽 보여드리다가 제가 중단했네요. 이렇게 율마도 여기서 제가 하트 모양으로 잡아나가고 있고, 보라 페추니아, 민스맘님이 씨앗 파종에서 보내준 보라 페추니아는 꽃이 끊임없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져서 따줬는데 또 꽃봉오리가 많이 맺혀 나오고 있어요. 이 페추니아도 버리는 거 주워다가 꽃이 어마어마하게 항상 피워주고 있습니다. 씨앗도 연골더라고요. 여기 벌개미치.
지금 이 시기에 꽃이 귀한 시기에 얘가 꽃이 피죠. 아직은 한 송이만 저렇게 피고 있고요. 꽃봉오리들이 다 맺혔어요. 다 맺히고 있고 이쪽도 초롱꽃이 자주 흰색 폈다가 다 이렇게 지는 모습이고 락스퍼도 여기도 이렇게 피고 있고요. 예, 사람이나 식물이나 이렇게 지는 모습은 안 이뻐요. 거기 여기도 락스퍼 군락지입니다.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쪽 한쪽 면만 제가 보여드렸어요. 풀로 가득했던 곳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바꿔주고 있는 청주 매주의 정원이네요. 크지는 않지만 아주 소박하게 이곳저곳 심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청주 매주였습니다.